6월 17일 KBC 3분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데이트 폭력, 임을 위한 행진곡, 공서 여성 시신 발견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2월 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데이트 폭력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 지역에선 2016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75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데이트 폭력은 협박도 똑같아요. 증거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해자가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계속 입증하는 방식인 거죠. 광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인권을 요구하는 홍콩 시위대 사이에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는 민주화, 인권 이런 문제가 엮어져 있기 때문에 작곡가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매개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광주 정신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삼성과의 3연전을 승리로 이끈 기아 타선이 꼴찌 롯데에게는 침묵하면서 연패했습니다. 장타 부족이고 여러 가지로 투타가 지금 바라지가 전혀 안 맞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빨리 살아나줘야지 지금 올스타 브레이크 전까지는 4할 5푼 정도는 승률이 돼야지 5위를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중위권 도약을 앞둔 기아 타선이 이번 주 1위 SK와 3위 LG를 상대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오늘 오전 7시쯤 고흥현 갯벌에서 양손이 묶인 채 허리에 소화기와 벽돌을 매단 4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 조사 결과 소화기는 A씨가 자신의 집에서 가져왔고 허리에 메고 있던 여성용 의류는 시신 발견 장소 인근의 편의점에서 A씨가 직접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부검을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광주와 전남 지역 오늘과 비슷한 초여름 날씨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8도, 전남 15에서 20도의 분포 보이겠고 낮 기온 24에서 29도 기록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